셋! 민호군 장난 아닙니다.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고 있습니다. 특공대 분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 깜빡거렸다고? 예. 깜빡거렸는데요. 안 바꿔냈다는데요? 아, 깜빡거렸다는데요? 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로 딱 정하죠. 등 돌려주세요. 뭘 내고 싶습니까? 남잔 주먹이요. 주먹을 내리고. 남잔 주먹이라고 하는데 뭘 내시고 싶으십니까? 저도 남자입니다. 아, 주먹을 내면은 보자기를 내면 이기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주먹 낼 겁니다. 아, 그래도 주먹을 낸답니다. 이러다가 보자기를 낼수 있거든요. 주먹 내겠습니다. 주먹 내시겠습니까? 나라면 보자기 낼 텐데. 하나, 둘, 셋! 오! 자,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먹을 동시에 냈습니다. 이제는 뭘 내고 싶습니까? 주먹 내겠습니다. 아, 뭘 내겠습니까? 저도 주먹 낼게요. 오! 가위, 바위! 민호군이 이겼습니다. 보자기를 냈습니다.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나도 안 아픕니까? 빨간, 아, 저, 특공대님 잠시만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등을 돌려주시고 한번더 하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 주시고요. 자, 들어와 주시고요. 이제부터 본격 대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서해에서 대형 식인상어가 잇따라 발견돼 조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조수가 나타났다. 얼마 전 인천 앞바다에 나타났던 공포의 식인상어 백상아리. 오늘 드림팀대 해양경찰 특공대의 경기는 무시무시한 상어의 입에서 탈출하는 위기일발 스릿 만점의 게임 공포의 백상아리. 머드크를 가로지른 다리를 지나 아슬아슬 통나무 언덕을 넘어 큐브를 타고 내려와 무시무시한 상어 입속을 빠져나가면 성공. 지상 10m 높이의 상어 이빨은 대결을 거듭할수록 점점 낮아진다. 과연 최후의 생존자는 누구일 것인가? 승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알겠습니다. 화이팅 해주시고. 화이팅! 좋습니다. 준비하시고 8m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의 백상아리 해양경찰 특공대 준비 출발! 달렸습니다. 자, 과연 롤로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가볍게 저렇게 돌려서 아주 가볍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볍게, 아주 가볍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 롤러의 움직임이 부활했습니다. 자, 이제 버스를 타고, 과연, 자신 있게 들어갑니다. 마지막 한 번. 네, 여기서 물에 빠지느냐, 아니면 빠지지 않냐, 네, 모르겠고, 어쨌든, 성공! 자, 팀의 첫 번째 멤버. 아, 정말, 짐승 아이돌, 두피레벨, 춘홍! 네. 긴장되십니까? 떨리네요 이거. 떨리죠? 자신 있습니까? 예, 2PM의 2플러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8m 출발! 뛰었습니다. 아, 좋아요. 네, 한번 해보면 쉬워집니다. 아주 가뿐히 성공을 했습니다. 여유 있어요. 천천히 와도 됩니다. 네, 여유가 아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예 탔어요. 네, 아주 올라탔어요. 네. 빨리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요. 빨리 내려와야 돼요. 네. 예. 투표 준호 성공. 보트 타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생각을 했네요. 아, 머리 안 젖으려고요? 아, 머리 안 젖으려고. 이게 바로 아이돌의 정신입니다. 공포의 백상아리 2라운드 도전 높이는 7m 50cm 해양경찰 특공대 한영주 성공. 드림팀 송중기 역시 성공. 이제 높이는 7m. 허벅지가 왜 이렇게 부었습니까? 어제 운동을 심하게 해가지고. 이거 허벅지 굵은 거 이 게임에서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7m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준비!
출발! 네? 7m, 7m. 과연 떨어지느냐, 붙느냐, 떨어지느냐, 붙느냐. 어, 비틀거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빠졌어요. 위험해, 위험해. 빠졌어요. 위험해, 위험해. 빠졌어요. 저 보세요. 지금 빠졌어요. 지금 빠졌어요. 자, 신발 떨어졌어요.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예, 세상에. 아, 점점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서 눈이 뻘개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성공이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아, 시간 없어요. 최대근 선수 성공. 네. 아, 신발 하나는 어디 갔습니까? 네, 위험해, 위험해. 빠졌어요. 저보세요. 뭔가 댄스를 준비하셨다는다면 여기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시건방 댄스 한번. 오케이,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시건방 댄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면서 음악 주세요. Come on, come on, come on. Oh yeah.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드림팀 지기. 여기서 잠깐. 과연 좀 전에 사전 게임에서 보여드렸던 높이 뛰기 조성모 선수가 성공했을까요? 1m 90. 출발. 넘다. 높이뛰기 신화 조성모, 10년 만에 높이뛰기 도전. 조성모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모! 네! 조성모 선수. 일본에서 많은 팬들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요? 예. 일본 말로 좀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니언노, 팬노. 태어났기 때부터 사요. 많이 계시네요, 진짜. 좋습니다. 조성모 준비 출발. 출발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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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성모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었어요. 네, 무릎 꿇고 올라가겠습니다. 주장이기 때문에 이까지 무릎 하나는 괜찮습니다. 까지는 무릎이야 붙이면 됩니다. 어차피 의료진도 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무릎이야 까지면 붙이면 됩니다.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내려오는 조성모. 조성모 멋지게 넘버 멋지게 넘버링으로 빠지면서 다 공포의 백상아리. 아,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4라운드 도전 높이는 6m 50cm 해양경찰 특공대 이두용 순경 성공. 드림팀 막내 민호도 여유있게 성공. 이제 양팀이 도전해야 할 높이는 5m 50cm. 본인의 개인기가 있다고 들었는데